일단 저 러닝볼 어떻게 하면 또 얻는 건가요? 오늘 출연자분들이 10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1대 9 미션을 하겠습니다. 한 명은 송지호 씨고요. 어? 1위 송지호 씨예요? 아, 뭐 잘하는 거 없잖아요, 지호 씨는. 지호 씨가 뭐예요?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게 지호는. 지호 씨가 항상 멍하기도 하고 남자 출연자들의 구애에 이렇게 좀 반응이 없잖아요. 아, 평소에 그렇대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대요. 네. 네. 오늘 남자 출연자 9분께서 네. 그 지호 씨의 심장 박동수를 어느 수치 이상으로 끌어올려주시면 그러면은 남자 출연자분들 9분이 이기시는 거고 그리고요? 한 명이라도 그럼, 올리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 박동수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아니면. 지호 씨만 러닝볼을 받습니다. 지금부터 심박을 재요? 지금 재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 꼽았어요, 지금? 라인을 꽂았어요? 네. 하고 있어요. 아, 있네, 있네, 있네. 이거 무선이구나. 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어. 아, 여기다 갑자기 올라가. 되게 이거. 아니, 지금 우리 일 시작한 거야. 아, 지금 심박수 보니까 뭐 한 88에서 94 정도인데. 자, 지호 형. 어떤 매력으로 우리 지호 씨의 가슴을 뛰게 할지. 지금부터. 예. 질문 같은 거 좀. 아, 뭘 좋아하는지 그게 어디 걸 좋아하는지 아예 모르겠어요. 아, 그런 거 굉장히 궁금하네요. 맞아요. 지호 씨 이쪽으로 좀 가운데로 와줘. 우리가 서로 지호에 대해서 좀 알아야. 자, 궁금하시면 혹시 송지호에 대해서 첫 키스가 언제네? 자, 퇴장인부터. 자, 퇴장인부터. 마지막 키스물로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광규 형님도 뭐 혹시 아, 예. 아버지는 뭐? 아버지는 뭐? 아, 죄송해요. 제가 예능까지 잘 몰라서. 나쁜 남자 스타일은 안 좋아요? 아, 나쁜 제가 남자? 딱 싫어하는 스타일. 아! 그래. 그렇죠. 자상한 남자 스타일을 좋아한다 그랬죠. 근데 나쁜 남자가 알고 보면 되게 자상한 그런 아니야. 사람도 있다. 누구야? 네 앞에 있잖아.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볼게요. 어, 좋습니다. 지호 씨가 상대방이 여보세요했을 때 그 음색이 마음에 들면 여보세요를 하시고요. 네. 아니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우리 얼굴들은 다 지우라 말이야 머릿속에서. 순수 목소리. 자, 준비되셨죠? 갑니다. 자, 전화 통화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요. 여보세요. 지우야, 아버지 뭐 하신지 알려드리고 끝내. 아버지 뭐 빨리 끝내. 끝내자. 끝내. 잠깐만요. 자, 또 한번 전화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왜? 어디야? 집이야. 나 뭐 술 한잔 했구나. 제가 보니까 분명히 했어. 어디야 지금? 집이다. 누구랑 있어? 똑바로 얘기해. 똑바로 얘기해. 나 진짜 미치는 거 보고 싶어? 나 진짜 미치는 거 보고 싶어? 어디냐고? 누구랑 있어? 많이 올라갔네. 아, 멘트 좋았어요. 나 미치는 꼴 보고 싶어. 자,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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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호야, 오빠야. 아, 네, 잘 계셨어요? 저녁은 먹었니? 아, 먹었죠. 대화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끊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 촬영하느라 고생 많은데 밥 잘 챙겨 먹고. 밥 잘 챙겨 먹고. 네. 어, 이따 끝날 때쯤 오빠 데리러 갈게. 끝날 때쯤 오빠 데리러 갈게. 갑작스럽게 다가오니까 뚝 떨어져요 지금. 아, 지호 씨는 더 작은 걸 좋아하는데. 서서히 다가가란 말이야. 좋습니다. 서서히 다가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다음 분 또 한번 전화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어, 누나 나야. 오, 준기야. 뭐해?
미생각? 미생각? 오, 이 친구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잘 거야? 누나, 좀 이따가? 네? 그럼 잠깐 집 앞으로 가도 돼? 아, 집 앞으로 가는 거 싫어하네. 집 앞으로 가는 거 싫어하네. 어디 사냐, 너 어디 사냐. 너 나한테 집 없지? 너 기계 싫어한다. 아니, 그 집 앞에 오는 건 싫어하네, 지호가. 네, 집 앞에만 온다 그러면은 뚝 떨어지네. 아니, 집 앞에만 온다 그러면 뚝 떨어져. 자, 다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오, 바로 봤네. 나야. 진짜 나야. 진짜 오늘 왜 안 나왔어? 야, 맨날 수가 나와. 오늘? 그냥 나가기 싫어서. 그럼 내일은 나올 수 있는 거지? 최저점. 야, 점수가 번지점프를 한다. 내일 널 위해 자그마한 선물 하나 준비해놨어. 뭔지 물어봐도 돼? 널 위해 편지 썼어. 여보세요? 편지 싫어하는구나. 편지 싫어하는구나. 편지 찢을게. 편지 찢을게. 편지 찢을게. 지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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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호야. 끊지 마, 끊지 마, 끊지 마, 끊지 마, 끊지 마. 지호야, 끊지 마. 오, 다시 살았어. 다시 살았어. 90 먹었어. 지호야. 내일 7시쯤 집 앞에서 보는 거 어때? 집 앞? 집 앞에 싫어하네. 알았어, 알았어. 안 갈게, 안 갈게. 안 갈게, 안 갈게. 안 갈게, 안 갈게. 안 갈게, 안 갈게. 안 갈게. 아, 집 얘기만 나오면 떨어지네. 아, 집 얘기만 나오면 떨어지네. 그러니까. 올라가. 자, 전화할게요, 또.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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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사랑한다. 어, 120? 오, 126? 세포 세포 하나하나가 더 사랑한다. 확실한 거죠? 확실하지. 사랑하는 거 확실한 거죠? 오, 확실하지. 아, 저 진짜 확실해. 어떻게 떨어지네. 아, 진짜. 너 사랑하니까 우리 집으로 와. 아, 집에 되게 미담하네. 관심을 왜? 아, 집에 되게 미담하네.